EU가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승인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6일 EU 집행위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에 18세 이상 조건부 판매 승인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잠재적으로 최대 20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각국 국민에게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다음 주부터 EU 회원국들에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eute rechnen wir mit der Zulassung eines zweiten Impfstoffs von Moderna. Das gibt zusätzlich Zuversicht. Denn zusammen mit den Impfstoffen von BioNTech bekommt Deutschland alleine von diesen beiden Unternehmen. EU의 코로나 백신 승인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고 일주일 뒤 EU 27개 회원국이 접종을 시작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첫 주 접종 인원이 500명에 그치는 등 접종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급 전략이나 초기 생산량도 부족했고 프랑스 등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짓 뉴스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모더나 백신 승인으로 유럽 국가들의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